그 다음에 사득 이용이라 즉 천차섭이 무예로다. 이수사변도 그렇고 사득 이용도 이렇고 요게요 글이 조직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거를 한 천번쯤 읽으면 알까 제대로 들어올까 자꾸 우리가 읽자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같이 낭낭 소리로 읽으니까 얼마나 근사해요. 뭐 뜻을 모르고 넘어가는 건 모르고 넘어가고 또 그냥 가슴에 스며드는 것은 또 가슴에 스며드는 그대로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저 물론 이제 이렇게 풀이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풀이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 이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자 읽으면서 감동을 이렇게 받는 그런 순간이 더 우리 마음을 더 쉽게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이득 사득 이용이라 사는 이를 얻어서 원용해진다. 원용함이라 곧 천 가지 차별에 들어가도 걸림이 없도다. 그렇죠. 사는 아무리 많고 많은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이치라. 몸은 별별 짓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니 하루에 우리 몸 동작만 하더라도 여러 수천 수만 가지의 동작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에서 뭐 별별 동작을 다 하는 거예요. 식당에도 가고 화장실에도 가고 별별 동작을 다 하는 거예요. 천차섭이 무예라도 그래도 아무런 걸림이 없어. 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걸림이 없어. 또 도로 다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점잖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참 신기한 이치 아니요? 신기한 이치. 이와 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했다, 어떤 말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 그게 그대로 무공철추가 돼가지고 그대로 현상으로 남아있다면 그 숨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걸림이 없어야지. 그게 걸림이 없어야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또 걸림이 없고 본래 걸림이 없고 야 1억짜리 죄를 지냈는데 우리도 여기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1억짜리 죄 근사하죠. 좋은 공부하다 또 쓸데없는 그런 야 우리 자리는 한 천만 원짜리만 해도 또 안 들어오나. 이런 곳하고 천만 원짜리만 들어와도 좋겠다. 아, 참 우리가 좋은 인연입니다. 이런 것도 그래 내가 그 오늘 총무가 왔기에 그 다시 1억을 더 버는 이치를 내가 가르쳐줬지. 방장스님이 말 못한다. 주지도 최면상 말 못한다. 총무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을 해라. 1억짜리 재에는 최소한도 5만 원짜리 내지 10만 원 정도를 거기에 보시를 해야 그게 이제 1억짜리 재에 오는 그런 거 이 도리가 된다. 총무가 그 말 한마디만 딱 해란 말이야. 그럼 2천 명이 오잖아. 오늘 2천 명이 와. 2천 명이 10만 원씩 놨다. 전부 10만 원 이상씩 전부 그 회사의 그 간부들 또 그 회사와 연관되는 어떤 그 사장들 전부 간부들만 오는 거야. 불교 역사상 최고 큰 재입니다 오늘. 진짜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2천 명이 10만 원씩 놓으면 얼마죠? 얼마야? 2억이지. 1억짜리 제 2억을 벌 수 있는 코치를 내가 했다니까.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
아, 방장 스님도 말 못하고 주지 스님도 체면상 말 못해. 근데 총무는 할 수가 있어. 총무는 뭐 그거 그 말 했다고 방장 스님이 야 임마 니 망신시켰다고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는 거야. 아, 동화서 2억 벌어주고 나가는데 뭐 상관 있나요?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함부로 시퍼런 거 많은 자리 들고 설치지 마란 말이야, 오늘은.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다, 이게. 안 그래요? 딱 이치가 맞잖아. 이 좋은, 그 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나도 일찍이 사판을 했으면 잘할 뻔 했는데. 사판을 했으면, 걸림없는 모양, 야, 이게 제대로 이제 나왔네. 이건 이제 시편문이라고 해서 뭐 고시편, 신시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있지만은 그건 다 빼버리고 여기에 이제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법이 상즉상입하며 자유자재한 이치, 문자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법 상즉자재문. 화엄경의 그 논서 내지 주석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시편 연기 또는 시편 무야 연기, 시편 무야문, 시편 문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는데 오늘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시편 문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주 까다롭고 어렵고 최고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제 청량 스님은요, 얼마나 문장이 뛰어나고, 얼마나 깨달음이 훤출하든지, 전부 시어, 최고의 시어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부는 다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법이 상즉상입하여 자유자재한 이치다. 이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자와 여자도 상즉상입하고 입판과 사판도 상즉상입하고 몸과 몸집도 상즉상입하고 그 다음에 물과 물결도 상즉상입하고 금과 금불상도 상즉상입하고 전단나무와 전단나무로 조각한 불상, 보살상도 상즉상입하고 일체 존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게 눈을 뜨지 못한 우리들은 늘 자기의 그 어떤 탐진치 삼독이 거기에 개개되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그러지기 시작해. 남자가 그래서 또 여자가 그래서 주지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또 객은 하기는 왜 그렇게 하긴답지 못한가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주인이 보면 객 같은 객이었고 객이 보면 주인 같은 주인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전부 탐진치 삼독이 개재가 돼서 그래. 그것만 딱 빼버리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전혀 문제없어. 전부 객다운 객이고 주인다운 주인이야. 남자다운 남자고 여자다운 여자야. 제법 상즉자재문. 상즉되어 있고 또 상즉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걸림없어야 한다. 자유자재되어야 한다. 자유자재하게 살자 말이야. 이 소중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자재하지 못하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하면서 사느냐.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 소중한 존재를 타고났으면서 고덕 십신여견이 상작하고 유기불란이 갱수로다. 그러므로 열 가지 몸이 분명하고 또렷하나 서로서로 이루고 상자 서로서로 이루고
그 허공신이 뭐라고 중생신이 되고 중생신이 보살신이 되고 보살신이 불신이 되고 불신이 지신이 되고 성문신이 되고 연각신이 되고 저 앞에서 십신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그 십신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물고기를 조각했을 때는 물고기 모습. 그다음에 불상을 조각했을 때는 불상 모습. 보살상을 조각했을 때는 보살상 모습. 코끼리를 조각했을 때는 코끼리 모습. 그 물이 바람길에 따라서 크게도 치고 작게도 치고 기온이 낮으면 얼기도 하고 기온이 높으면 끓기도 하고 그게 전부 십신이야. 그런 현상들이 전부 십신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유기불란이 갱수로다. 여섯 가지 지위가 어지럽지 아니하나 새롭게 거두어 정리하였도다. 갱수 정리했다. 그렇게 내가 표현했어요. 여기 이제 그 여기 뭐 신시편 고시편에 대해서 약간 언급했습니다. 언급했는데 유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십신도 다시 언급했어요. 넘기면은 64쪽에 넘기면은 열 가지 몸 이것이 저 앞에서 봤던 그 십신을 이루어서 시성정각했다 그랬죠. 십신 초만에 시성정각하시니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기도 또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십신을 다 갖추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러한 몸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업보의 몸을 제일 잘 나타내지 중생신도 제일 잘 나타내고 업보신도 제일 잘 나타내.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단락에 보면 육이란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 큰 것만 들어서 육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여섯 가지의 보살 수행 지위가 펼쳐놓은 입장, 그 행포문 그래요. 항포문이라고 하죠. 입장에서는 어지럽지 아니하여 그 각각 그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십주가 있고 십행이 있고 또 십주 안에도 열 가지 단계가 있고 십행 안에도 열 가지 행이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지만 원용한 입장, 원용문, 항포문, 원용문 이거 이제 환경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낱말입니다. 항포문, 원용문. 그 낱낱이 차별한 입장이 있고 또 원용해서 통일된 하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뭐 사부대중이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항포문의 입장에서는 사부대중 또 거기서도 또 이제 잘게 쪼개서 분별하면은 절에 1년 다닌 사람, 2년 다닌 사람, 중된 지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뭐 여러 가지로 3위도 있을 수가 있고 비구도 있을 수가 있고 비구니도 있을 수가 있고 3인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쪼개고 분별할 수 있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항포문 그래요.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인 사람이야. 하나인 사람이라. 환경은 이런 이치라. 그 차별하면 그 참 내만 괴로워. 차별하는 사람만 괴로워. 하나인 사람이라고. 그게 원융한 입장이라. 한 사람이 여섯 가지 지위뿐만 아니라 52위의 단계까지도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역시 모든 법은 상적 상입하여 걸림이 없는 이치이다. 걸림이 없는 이치다. 참 이러한 이치가 화엄경에서 제일 이제 존재의 실상을 제일 잘 밝힌 것이고 그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뭉뚱그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법계라고 하는 것을 늘 대전제는 법계입니다. 환경 공부의 대전제는 법계예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뭐라고? 대방광물 함경이고 그것을 이제 세세하게 부열현미하고 소확신경했다고 했잖아요. 아주 현미하고 미묘한 아주 미세한 미세 극미세한 입장까지 극미세한 그런 그 이치까지도 다 분석하고 쪼개고 낱낱이 그렇게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이 또한 화엄경이다.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산천초목 산화돼지 전부가 그 속에 포함된다. 그걸 늘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한다기보다 환경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이치, 미세먼지에서부터 저기 태양과 은하계까지 그런 그 거대한 별들의 이치까지도 전부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전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